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으로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현재 호남의 민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어제 서울 도심 공략에 이어 오늘은 경기 북부 지역을 찾습니다. 이 소식은 소환욱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오늘 경기 의정부를 찾아 국민의당 후보들의 유세 지원에 나섭니다. 안 대표는 어제는 용산과 동대문을 비롯한 서울 도심 지역구를 돌면서 국민의당 후보들을 지원했습니다. 기성정당 정치가 민생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번, 2번이 허구한 날 싸우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은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 비즈니스 관광단지, 동대문의 패션, 디자인 복합단지 조성 같은 구도심 활성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도 참석한 안 대표는 호남에서 야권 교체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민주가 정권 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지금 현재 호남 유권자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어제 경기 안양을 찾아서 더민주 이정국 후보와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정의당 정진우 후보 지원 유세를 벌였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은 자신의 지역구 유세를 가진 뒤 서울 종로에서 정의당 후보 지원에 나섭니다. SBS 소환욱입니다.